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익산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여름밤 음악회 산책음감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 공연은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야외 기획 공연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기기 좋은 공연이며 관람료 또한 무료입니다. 공연 첫날에는 다채로운 페스티벌과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즈그레인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세계 밴드 대회에서 우승하고 영화와 드라마 OST, 콘서트 활동을 해온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데이먼이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며 또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익산 시민이 된 가수 리아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 마지막 날에는 싱어송라이터와 라디오 DJ, 각종 OST에 참여해온 감성 보컬리스트 홍대강이 출연해 기분 좋은 노랫말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에게 시원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 산책음감은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달빛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며 열대야를 수놓을 청량한 음악에 빠질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